항상 저분을 보면 딱그 삶의 FM은 없는데 그냥 어느 정도를 잘 살아가는 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서열을 해놨잖아, 가족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정도를 벗어나진 않는다, 가정이. 예. 그래서 한마디 쉽게 얘기하면은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면은 그닥 큰 문제는 없다, 야이. 예. 본인 같은 경우는 아깝다 하세요, 할아버지가. 예. 아깝다. 지금 직업이 뭐예요? 조무사,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네. 어디서? 한의원에서. 아, 한의원. 아깝다, 그냥. 남편은? 법무사. 아깝다. 뭐가 남편도요? 아까울까? 남편도요? 아니, 남편 아까운 게 아니고. 본인 일을 하세요. 공부한 거 있죠? 그죠? 땄어요, 안 땄어요? 땄어요. 네, 본인 일을 하세요. 언제부터 할까? 지금부터 해야지. 용기가 안 나가지고. 그 용기는, 그러니까는 아깝다 하는 게 그거야. 하세요. 하시면은 내가 남편이 거기 바로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도움될 수도 있다. 본인한테. 무슨 말인지 알죠? 남편이 필드에서 뛰고 있을 때 그나마 나도 뛰어야, 서로 도울 수가 있거든. 내가 보기엔 정도를 산다 그랬잖아. 벗어나지 않았어요, 크게. 근데 내가 아까 앉자마자 그래서 선생 사주다 그랬잖아. 선생님 상이다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간호조무사도 본인하고는 뭐안 맞는 건 아닌데. 뭐 아까 뭐 한의원? 어디 하는지 나한테 얘기 좀 이따 한 약속 먹게. 근데 지금 아깝다는 게 그거 소리야. 예. 그래서 땄다면서요, 부동산. 네. 언제 땄어요? 2017년도요. 2017년이면은 코로나 전이네, 네. 전전이네. 어쨌든 위험한 시기는 잘 지나왔는데 지금 부동산 시국은 솔직히 안 좋아요. 근데 뭐 맨날 안 좋겠어. 하지만 예, 그쪽의 일을 용기를 좀 내가지고 적어도 지금 공부하고 지금에도 운은 되려는 했는데 시국은 안 좋을 수 있지. 본인 개인 눈으로 봤을 땐 좋지만 그래서 그쪽으로 좀더 파서 한번 내가 신랑이 뛰고 있을 때 뛰고 있을 때 같이 좀 상부상조 해가지고 해가면 괜찮을 것 같고요. 뭐 그금으로 온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고 자식도 내가 보기엔 고만고만 다 괜찮다, 애들이. 아, 네. 네, 솔직히 뭐 문제야 털면 나오겠지. 나한테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큰아이 질문요. 준비하는 고시 공부를 준비하려고 고시? 하는데, 네. 뭐 한다는데 지금 해가지고. 회계사. 회계사. 네. 될까요? 얘 지금 뭐 전공해요? 영어 전공이요. 영어 전공? 둘째는? 둘째는 그냥 이미 진로가 정해져 있는 학과를 갔기 때문에 무슨 학과요? 의대요. 의대? 네. 오, 의사 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응? 얘는 되겠다. 둘째부터 봐주네요. 얘는 그냥 확실히 도장 찍었네. 얘는 그길 아니면 죽어요. 그래서 내가 못할 것도 없네, 사주가. 얘가 지금 회계 쪽으로 안될 것도 없는데, 올해 시험 본다면, 이제부터 준비하려고요. 그러니까 시험 본다면은 올해는 힘들고, 어차피 준비하는 거라면 또 모르겠다. 그러면 내년도 힘들어. 그래서 세 번째에, 앞으로 지금 23, 24, 24, 25. 25. 그렇지. 그때 좋은 소식 올 거야. 그때까지 얘가 그 공부를 잘 잡고 가냐, 안 가냐는 지 의지에 달렸겠죠. 하지만
다 되는 그릇이야. 아. 하지만 과정은 얘는 좀 껄껄하고. 그죠잉? 그게 안 3년이 짧진 보여요, 않을 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보라고 하세요. 아, 그래요? 애들한테는 가끔 이런 말도 가끔은 도움이 된다. 야, 점쟁이 점 봤는데 점쟁이가 너 그기네 하래. 네. 그냥 할수 있대. 그래서 이렇게 참고로 좀 얘기해줘도 그게 지들이 힘들 때는 그걸 꺼낸다. 뭔지 알죠? 된다 했다는 그 희망의 말을 또 꺼내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게 좀 쓰이고 얘 막내는 내가 보기에는 이래라 저래라 할게 하나도 없으면 지가 알아서 하는 애다. 그래서 괜찮고 남편도 내가 보기엔 성실하고 그런데 뭘 인상을 써요? 내가 보기엔 괜찮아 둘이 그냥 부부끼리는 다 그런 거야. 하지만 내가 이거 이래 아니잖아 저건 저거잖아라고 할 만한 그거는 없다. 솔직히 그래서 중요한 거 얘기해 줄게. 큰애는 3년이야. 3년 네, 걸려. 앞으로 3년. 네. 3년 걸려 얘는 바로 안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3년으로 된다. 완성이 되나요? 3년이면? 응? 완성이 되나요? 왜? 3년이면 그리고 혹시 다른 그냥 일반 회사를 취직하거나 그런 것도 보일까요? 예? 그 안에? 아니요. 이거를 하다가 만약에. 아, 또 변사를? 아니요. 이 길을 딱 잡으면 그냥 자꾸 가. 아, 네, 근데 감사합니다. 그 가는 길이 껄끄러워서 그래.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서 그 이유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전이 문제가 돼서 3년인데 그 3년에서 지가 노멈 못하는 거야. 알았죠? 뭔 말인지 알겠죠? 바꾸면. 그건 난 장담 못해. 근데 얘가 그 길을 간다는 것도 얘 사주에 맞기 때문에 3년은 잘하면 되겠다고. 막내는 말할 것도 없었고 뭐 둘은 내가 보기엔 뭐 괜찮아. 찢어지거나 이혼하거나 이거나 하지 마. 없으니까. 네. 대신 본인만 내일을 좀 해봐. 그러면 용기 내가지고 만약 올해 용기가 안 나요, 내년 용기가 안 나도 후년에는 반드시 용기를 내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면 당연히 더 좋은 시작이 되겠죠? 준비라 하면 제가 일단은 취업을 차라리 해서 그쪽으로 취업을 해. 뭐 힘들게 공부해놓고 따놓고 제가 왜 조무사하고 있어요? 조무사가 나쁜 게 아니지만 본인하고 잘 맞는 게 있잖아. 그러면 내가 잘 맞는다고 보거든? 본인 성실해서 다 써줄 거야. 이래요. 실장으로 일하든가, 월요일이라든가. 그러면은 용기가 더 빨리 생기고 기회도 빨리 보인다. 그래서 내가 보기엔 좋은 소리 들으러 온것 같아. 그래서 뭔지 알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시면 돼요. 항상 중국집에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짬뽕 먹고 온다고. 오늘은 내가 보기엔 얘 물어보러 온것 같은데. 예, 이 얘기가 더 중요하다. 알았죠? 예, 거기까지 볼게요. 크게 문제는 없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